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술 작가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갤러리도 좀 필요할 거예요. 아무튼 작품을 포장할 일이 있은 사람들에게 궁극의 비기. 제가 옛날부터 이게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항상 어디 가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DC마트를 갔다가 이게 있길래 바로 사왔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바로 이 테이프 커팅기입니다. 짜잔. 네. 이게 뭐야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가끔씩 마트 같은 데 가거나 포장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쓰시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이거를 많이 쓰시죠?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싼 거를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 중에는 그래도 이게 좀, 고급이에요. 좋은 걸로 고급이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옛날에 이거를 한번 써보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좋다. 나도 이걸 꼭 갖고 싶다 했는데, 구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걸 기본적으로 할 때, 이건 이제 내일 제가 보내야 하는 작품이라서 포장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사실 이걸 뭐 촬영을 하면서 한 손으로 하긴 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 훨씬 좋은 게, 자, 이렇게 딱, 아, 바닥에 놓고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렇게 딱 그냥 걸치고, 그 다음에, 당긴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끊어주면 되잖아요. 얘도 상당히 편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은 얘도 약간 뭐 5,000원인가 6,000원 정도 하는 건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지 마시고, 이런 거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산 거는 얼마나 더, 편리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얘를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처음 계시라서, 저도 지금. 아, 이게 포장을 한 손으로 하는 게 되게 힘드네요. 자, 이거를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되게 좋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가 좀 힘든데, 이게 그러니까 그 작업 효율이 좋아요. 속도가 그냥 이렇게 딱딱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끊었을 때좀잘안 끊어지는 때가 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가까이서 보시면은 요 쬐끄만 요 침핀 같은 거 보이시나요? 자,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끝에 얘를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테이프가. 자, 이거를 보시면은, 테이프가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도 빠져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이 포장을 하다가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러붙어 있는 그 테이프를 띄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 테이프가 붙어가지고 이 포장을 하는 한 중간, 한 절반 정도는 여기에 들러붙은 거를 떼고 있는 그때가 많은데 얘는 요 끝에 요렇게 고정해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죠. 여기 탁 고정이 되어 있죠. 한번 몇번더 하는 걸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두 손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그냥 착 붙여서 되게 세게 당길 수가 있어요. 세게 당길 수가 있고 반대편으로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뭔가 빨리빨리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자, 얘가, 일단 제가 해보니까, 여기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주는 각도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얘를, 당기는데, 뭔가 되게 착 감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은 내가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뜯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판이 있잖아요. 요 판이 이걸 뜯을 때, 여기를 잡아줘서, 이게, 테이프가 딸려오는 거를 방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탁
뜯어지게 되면은 얘가 고정이 좀 되죠. 그러니까 요게 하는 것도 굉장히 역할이 크고, 이 손잡이가 하는 것도 역할이 크고, 그리고 요게 고정을 시켜주는 것도 역할이 커요. 그리고 요게 이게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요런 식으로 스프링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탄탄하게 잡고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이게 스프링으로 잡고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이게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되게 탄탄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데. 네. 아무튼 오늘은 이게 제가 진짜 그동안 되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대량으로 포장을 하거나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큰것 같고, 제가 이거 자랑했는데 이게 떨어져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있으면 아무튼 이게 한 11,000원 정도 하거든요. 아니면 10,000원이나 11,000원 정도 하는데, 요게 한 6,000원 정도 해요. 요거는 아무래도 이게 좀 간편하다 보니까 휴대성이 좋은데, 저는 만약에 저게 보인다고 하면은 11,000원짜리를 반드시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희 마트에 이게 언제 들어오나 했는데, 네, 들어와서 샀습니다. 제가 리뷰를 하고 보니까 이게 별로 장점이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강추를 합니다. 네, 안녕.